1995년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M48 전차와 K1 전차의 초기형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XK2라 명명된 이 전차는 120mm 주포와 복합장갑 그리고 정밀한 사격 통제장치를 장착해 기본적으로는 3세대 전차에 해당하면서도 데이터 링크 기능, 능동 방어 체계, 자동 잠전 장치 등을 적용해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전차에 장착되는 동력 체계는 독일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과거의 변속기는 앞쪽, 엔진은 뒤쪽에 장착되어 따로 관리되어 왔지만 현대에는 하나로 통합해 고장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모듈식 구동체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독일 MTU사의 MT883 1500마력 엔진과 독일 랭크사의 HSWL 295 변속기를 결합한 유로 파워팩이 채택되었는데 이 파워팩은 독일 레오파르트, 이스라엘 메르카바 마크4, 그리고 미국 M1A2 수출형, 영국 챌린저2, 프랑스 르클레르의 수출형 모델에 적용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부품과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순조롭게 체계 개발을 실시하고 있던 2005년 갑자기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팩을 독일산으로 사용하면 막대한 구입비와 운영 유지비가 지출되는 것은 기본이고 전차를 해외로 수출할 때마다 독일 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전차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기반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파워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엔진 개발 업체로 두산 인프라코어, 변속기 개발 업체로 S&T 중공업을 선정하고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수립된 계획은 2005년 파워팩 개발 시작, 2010년 파워팩 개발 완료, 2011년 K2 전차 실전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차 기술에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선진국도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파워팩을 처음 만들어보는 우리나라가 단 5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야 한다는 논리로 개발 사업은 강행되었습니다. 2009년 국산 파워팩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약 100여 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합 내용을 살펴보면 내리막길에서 제동 불량, 변속기 안에서 금속 부품 이탈, 냉각팬 작동 불량, 용접구 균열로 오일 누수 등이었습니다. 또한 성능 요구 조건은 320시간 동안 9600km를 결함 없이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국산 파워팩은 237시간 7110km에서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에 성능 요구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9600km라는 내구 기준은 파워팩의 교체 수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속 무고장 작동 거리로 판단하는 것은 규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워팩 시험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순간 가속력이었습니다. 순간 가속력은 전차가 적의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능인데 국방 규격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8초로 규정했지만 국산 파워팩은 8.7초가 걸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던 정부는 2014년 실전 배치되는 1차 양산분 100대에 대해 우선 독일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업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단지 0.7초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국산 파워팩을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시간, 국내 기술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감안했을 때
8초라는 국방 규격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북한군의 AT-3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시속 32km까지 9초 이내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성능 요구 조건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위사업청의 성능 요구 조건 완화에 반발하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개발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순간 가속력은 5초, 독일 레오파르트는 6초, 그리고 무게가 62톤이 넘는 미국 M1A2는 7.2초가 걸리는데 무게 56톤의 A2 전차가 8.7초나 걸린다는 것은 기동력에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데 기준이 된 것이 북한군의 AT-3 미사일인데 그들이 이 미사일 한 종류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북한군은 AT-3뿐 아니라 AT-4 그리고 고뇌 대전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AT-3의 미사일 속도는 110m/s에 불과하지만 AT-4는 190m/s, 코넷은 무려 300m/s에 달해 8.7초의 순간 가속력으로는 대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업체와 방위사업청, 국산 파워팩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게 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찬성파에서는 독일 파워팩에서도 여러 결함이 발생했었다. 방위사업청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독일산과 국산의 시험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했고 반대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기준은 서방 전차의 일반적인 요구 성능이다. 국내 업체도 처음에는 성능 기준에 대해 동의했으면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되자 이제 와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라며 대립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비를 횡령했다.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 라며 감사 요구와 초송전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2015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국산 DV27K 1500마력 엔진이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를 통과하게 되면서 2차 양산분부터는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SNT중공업의 EST15K 변속기는 계속해서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도중 주요 부품에 금이 가고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9,600km 주행 시험에서도 7,359km에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2 전차의 2차 양산을 계속 지연시키며 SNT중공업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수차례의 시험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7년 이번에는 SNT중공업에서 시험평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9,600km의 거리를 고장 한 번 없이 단번에 주행해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가혹하며 평가 과정에서 독일산 파워팩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2차 양산분 106대에 대해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국산 DV27K 엔진과 독일 랭크사의 HSWL 295 변속기를 적용하는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SNT중공업에서는 변속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계속하고 방위사업청에서도 국방 규격을 조금 더 구체화해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무렵 이번에는 독일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변속기 제작업체인 랭크사가 올 연말까지 변속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제품 공급이 어렵다 라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만일 랭크사의 변속기 공급이 중단되고 여기에 SNT중공업의 국산 변속기도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K2 전차의 3차 양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육군 전력의 약화는 당연한 것이고 수많은 부품 공급 업체의 경영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게 된 방위사업청은 결국 3차 양산분 54대에 대해 2차 양산 때와 같이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혼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변속기의 국산화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K2 전차의 4차 양산분이나 K1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에서 국산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서둘러 군사 전력 강화에 나서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차 부분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180대를 한국에서 직수입하는 1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파워팩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개발한 국산 DV27K 엔진과 독일 랭크사의 HSWL 295 변속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산 1,500마력 엔진이 첫 수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S&T 중공업도 폴란드 수출분 중 나머지 820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변속기가 장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S&T 중공업의 바람이 현실이 되어 티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에 두산의 엔진과 S&T의 변속기를 결합한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티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을 적용하려 했으나 시리아 내전에 티르키예가 개입하게 되면서 독일은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파워팩을 구하지 못해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계속 지연시켜야 했던 티르키예는 결국 한국산 파워팩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알타이 시제 차량에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약 8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의 주행시험을 실시했는데 한국산 파워팩은 험한 사막지역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티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의 초도 물량 100대에 대해 한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1,000대가 양산되는 알타이 전차의 나머지 900대는 원래 티르키예에서 독자적인 파워팩을 개발해 장착한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보아 파워팩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이후 양산분에서도 한국산 파워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K2 전차의 4차 양산분에서 183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산 변속기에 대한 시험평가가 실시되었는데 320시간 9,600km를 주행하는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360시간 9,200km를 주행하다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요구 성능의 96%를 달성한 것이지만 14시간 400km가 모자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예비용 변속기 5대 무상 제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 운영, 품질 보증기간 최대 2년 연장, 결함 부품에 대한 전기간 무상 보증입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존 방식과 같이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사용할지 아니면 기준에 4% 부족하긴 하지만 변속기까지 모두 국산인 파워팩을 사용할지 곧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K2 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10년 이상 걸리는 일을 단 5년 만에 해내겠다는 투지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K2 전차의 실전 배치는 지연되었고 1,500개의 관련 기업 4만 명의 업계 종사자들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국산 파워팩의 성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육군에 배치되는 K2 전차와 수출형 전차 그리고 자주포와 장갑차 등 모든 기갑 차량에까지 국산 파워팩이 장착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